내년에 시험운이라든지 뭐 승진할 수 있는 뭐 나이라든지 뭐 띠 이런 거 있나요?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22살의 경우 이런 애들은 이제 다시 편입을 한다든가 응? 학교를 좀 전환을 좀 높이고 싶은 사람들 응? 내년에 이제 그때 자기가 공부를 조금만 준비해놨다면 몰라 그때 가서 다시 전환을 해서 학업을 바꾸고 또 승진을 할 수도 있고 그 합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지. 그리고 또 20대 우리가 국가시험 본 애들 뭐 구급시험 본다든지 경찰시험 본다든지 준비해서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하면 22살 26, 27 특히 27은 우리가 보면 나라의 공로를 먹는다 그래요. 요 나이 때들은 그래서 요 27살들은 지금 26살이겠죠 요 준비해서 뭐 만약에 내년에 어쨌든 이제 큰 뭐 관공서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뭔가 나라의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군무원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26살들은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그걸 해놓으면 남들보다 조금 뭐 더 운이 있어서 틀린 건 아니겠지. 그냥 뭐 운이 좋아서 아 떨어질 것 같은데도 붙을 수 있는 운. 근데 공부 안 하면 떨어져요. 공부 안 하면 떨어져요. 공부를 해야지 또 요거 믿고 또 공부하지 안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여 놓으면 좋고 특히 이제 30대는 이제 보통 이제 승진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응? 근데 이제 30살에 이제 시작운이란 말이야. 30대 시작운이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29살도 이제 힘들었던 고비를 넘겨서 30살에 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한 직급을 올라간다는 소리가 있거든. 그리고 35 요때는 지금은 이제 말 34살이지 34살들은 구설을 많이 타고 움직였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요걸 해서 전환점이 돼서 움직여서 무슨 승진 시험 본다든가 요 사람들은 운이 있고 36살 요때는 이제 35살이겠죠 지금 35살 36살 되는 사람 몰라 내년 용띠가 30대 용띠가 좋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이제 운이 있으니까 승진 시험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무슨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이든지 무슨 자격증 시험이든지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좋고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44살에 이제 원숭이띠가 좋더라고 보면 원숭이띠도 내년에는 이제 준비 잘해서 움직이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결혼운도 있어요 마지막 결혼은 원숭이띠들이 그거까지 같이 움직여서 해놓으면 나쁘지 않고 47, 45들 해서 움직여서 내년에는 몰라 승진하고 움직일 사람들 요 띠들은 이제 한 살씩 적었던 나이들 내년에 가면 몰라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40대에서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한 계단 올라가진다는 소리가 자꾸 있더라고 보면 내년을 잠깐 내가 기도해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가 움직여질 것 같아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